여기서 그 요새 얘기만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고 싶은데, 북한에서 이제 도로 이거 이제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? 이 그렇죠. 국가로 살자. 네. 그래서 뭐 콘크리트도 쌓고 하겠다. 이거 원래 옛날에 다 우리 남쪽에서 했던 거든 먼저 보니까 콘크리트 쌓고 막 그랬더만 처음에 옛날에 박정희 때 했었죠. 박정희 때 60년대 했더라고요. 네. 근데 이게 지금 북한에서 쌓는데 윤석열에서 제가 정말 웃긴 거는 반통일 반민족적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. 네.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야 우리 그냥 따로 살자. 그 우리 아. 이제 우리 쳐들어오지 마. 요새 쌓을게. 이렇게 했는데 네. 이거를 반통일 반민족적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 보통 우리가 반통일 반민족은 이제 저희 운동권들이 했던 얘기지 않습니까? 네. 쟤네들한테. 아, 지금 윤석열 정권에 예. 이번에 뭐8.15 경축사니 뭐니 통해서 확실히 정한 게 뭐냐? 네. 우리가 반통일 세력이 됐어요. 저희가요. 예. 네. 왜냐하면 네. 윤석열의 무력 통일 주장, 아. 흡수 통일 주장을 반대하면 반통일이 다 되는구나. 반통일 세력이 돼요. 그러니까 예전에 우린 그 반국가 세력, 반통일 세력, 반민족 세력이군요. 그렇죠. 네. 이승만 정권 시절에 조봉암 선생이 탄압당한 이유가 평화 통일을 주장해서예요. 네. 그 당시에 이승만은 무력 통일을 주장했는데 조봉암 선생이 평화 통일을 주장하니까 간첩된 거 아니에요, 사실. 예. 지금 똑같은 상황이 온 거죠.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력 통일, 흡수 통일을 지금 주장하는데 감히 여기서 평화를 얘기한다? 반통일 세력. 예. 자, 이제 북쪽이 그럼 왜 반통일 세력이 됐느냐? 북쪽으로 가는 침공로를 파괴했잖아. 그 도로를. 예. 아니,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북한에서 그 도로로 내려온다고 내려온다고 난리 그렇게 났었죠.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? 무슨 맞아요. 북한에서 야 이제는 안 내려가고 이제 오지도 마라 그냥 막았는데 막아버리니까.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방어를 한 셈이 되거든요. 아까 그러니까 오히려 요새는 기본적으로 방어죠. 그러니까 요새라고 하면 방어죠. 예, 목적이. 방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반통일 세력으로 방어하면 그러니까 안 되지. 반통일 세력 있죠. 쳐들어가야 네 되는데. 윤석열 입장에서는 쳐들어가야 되는데 참 웃기는 이제 자가당착인데요. 야 근데 이걸 폭파시키고 지금 이 시점에서 급하게 북쪽에서도 한것 같은데 그 네네 이유는 앞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네네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잖아요. 예예 그럴 때 남쪽이 어떤 통로를 이용해서 쳐들어올라가 쉽겠습니까? 바로 그 통로거든요. 네네 거기는 도로 경계 그 없으니까 장애물이 없으니까 예예 남이든 북이든 그 통로를 이용할 거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북쪽은 그런 생각도 할수 있는 거죠. 이 전쟁이 확전돼서 전면전화되면 이 어허. 두 통로가 위험하다. 폭파시켜 아. 놓고 장애물 쌓아야 되겠다. 근데 그건 북의 입장에서 북의 이제 전쟁 전력도 점령 수복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럼 북도 내려올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 있을 수 아닙니까? 있죠. 근데 그 벽을 맞아가 버리면 본인들도 손해잖아요. 글로 꼭 내려오진 않아도 아, 되니까. 다른 예, 방식으로. 근데 어쨌든 한국의 기갑 부대가 글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단은 위험 요소는 차단하겠다. 네. 왜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현 시점에서 윤석열이. 그래서 윤석열이 부대를 침투시키기 가장 좋은 장소 두 곳을 막아버린 거죠, 사실은. 야, 그런 거군요.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. 북이 이제 핵이 있으니까 그런 게또 이제 좀 달라진 거 아닌가? 뭐 북의 입장에서도 전쟁의 양상 자체가 그렇죠. 굳이 뭐 재래전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. 맞습니다. 초기부터 핵을 쓰겠다고 공언하고 있었으니까요. 그러니까요.